우리나라가 땅덩이를 갑자기 막 일본만하게 중국만하게 넓힐 수도 없는 거고, 인구는 뭐 출산율만 봐도 앞으로 개박살 날 예정이고,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 문화라는 겁니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엔지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재미있는 정보를 하나 듣게 되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4월 9일에 엠스테 일본 방송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일본 댄스부에서 뽑은 청춘송 탑 10을 뽑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댄스부에서 뽑았다 이러면은 그냥 애들 좋아하는 아이돌 뽑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 학교 댄스부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 동아리, 그냥 춤 좋아하는 애들이 학예회 나와서 춤추고 옆 학교 가서 공연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 무슨 무슨 부 이런 거는 그 자체가 그냥 아마추어 전문가 집단이에요. 한국의 실업팀 같은 개념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댄스부에서 탑10을 뽑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국에 있는 댄스팀을 모아놓고 10대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안무로 이루어진 팀을 뽑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위부터 10위 중에 K-POP 팀이 무려 6팀이 차지를 합니다. 일본 10대들에게 영향력 있는 음악 중에 60%가 다 K-POP이라는 소리죠.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소프트 파워고, 한국 문화가 일본 젊은 층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증거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등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9위에 니쥬 스텝 앤드 어 스텝, 8위는 있지의 워너비, 6위는 트와이스의 I Can't Stop Me, 5위는 트와이스의 Feel Special, 4위는 니쥬의 Make You Happy, 1위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자, 이 순위를 보시면은 뭐 분명 아이돌이나 케이팝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느끼는 게딱 있을 겁니다. 맞아요. 1위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제외한 모든 팀, 모든 곡이 다 JYP 출신이라는 거예요. 니쥬, 트와이스, 있지. 지금 일본을 씹어먹고 있는 케이팝 팀이 다 JYP 출신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1위 BTS는 뭐 어나더 레벨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 최강자, 뭐 판타지의 영역이니까 BTS는 제외하고 설명드릴게요. 회사의 어떤 마케팅과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명하던 간에 전 세계적으로 BTS는 세계관 최강자라 뭐 피지컬이나 체급이 남다르죠. 소프트웨어로는 뭐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 제외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JYP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JYP가 일본 음악 시장 자체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이다. 이제 일본인들은 JYP라고 하면은 그냥 믿고 본다 뭐이 정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SM과 JYP의 이미지가 굉장히 확고합니다. SM은 중국 시장 노리겠다, JYP는 일본에서 SM을 밀어내고 우리가 일본 잡아먹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적어도 JYP는 확실하게 일본 시장을 장악한 걸로 보여지는 이런 조사가 아닌가 싶네요. 뿅. 자, 뭐 이런 거요. 또 증명해주는 조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생방송에서 일본인들의 투표로 진행된 2021년 현재 일본의 국민 안무송은 어떤 것이냐라는 조사였는데요. 트와이스의 TT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TT 같은 경우는 음악 너무 찰떡으로 떨어지는 안무, 중독성 있는 멜로디, 일본인들을 완벽하게 저격하는 귀여운 안무 등등으로 뭐 일본 국민 안무 2위를 차지했다라면서 방송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확실히 일본에서는 청순 귀염 컨셉, 쉽고 가벼운 안무가 잘 먹힌다라는 게 입증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1위가 뭐냐면 일본 남자 그룹 다펌프의 USA입니다. 뭐 다펌프의 USA라는 노래는 사실 노래에 안무를 찰떡으로 끼워 넣은 그런 곡이 아니에요. 당시에 뭐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던 동작들을 그냥 USA 하면서 다 때려 박아 넣은 안무곡이거든요. 창작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음악을 만들어 놓고 원래 있던 유명한 안무를 카피라이팅 한 곡이죠. 사실 뭐이 동작은 당시에 미국 힙합씬에서 누구나 다 사용하던 힛앤폭스라는 장르의 안무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 쇼미 같은 거좀 보신 분이라면 다 아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유명한 동작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동작들이에요. 그리고 뭐 찾아보실 분들은 뮤비를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안무에 비보이 안무인 뭐 토마스가 나오거나 힛앤폭스, 랩 이런 뭐춤 장르에서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제일 유명한 동작으로 음악에 맞춰서 짬뽕을 시켜둔 거거든요. 뭐 TT 같은 경우는 노래에 딱 맞춰낸 창작 안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USA는 이미 있는 굉장히 유명한 동작들을 카피라이팅한 안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안무들을 합쳐 만들어서
만든 노래다 보니까 안무송으로는 1등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딱 34만 대 35만 만 표 차이로 트와이스 TT가 2위를 먹었어요. 일본에서 트와이스의 위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뿅. 사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이야기, 일본 이야기 이렇게 나오면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면 두 나라 다 사이가 안 좋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나라 다 어쨌든 간에 교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막 사이 안 좋고 싫다고 막 아예 교류를 안 해버릴 순 없잖아. 거기다가 미국을 제외하면은 중국하고 일본이 아직까지 세계 최강입니다. 세계 2위 국가, 세계 3위 국가가 우리나라 옆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참 거지 같은 일이다, 그죠?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있습니다. 저 미세먼지 국의 C팝도 방사능국의 J팝도 전 세계 3위, 2위 국가가 우리나라 K팝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가 뭔 짓거리를 해도 일본과 중국을 못 이기는 것들이 많죠. 경제 규모라던가 국가의 사이즈, 인구 뭐 이런 부분은 인류가 막 엄청난 사건을 겪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땅덩이를 갑자기 막 일본만하게 중국만하게 넓힐 수도 없는 거고 인구는 뭐 출산율만 봐도 앞으로 개박살 날 예정이고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 문화라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의 JYP는 일본 10대들을 잠식했다라고 말해도 전혀 부족한 부분이 없어요. 전에 영상도 만들고 그랬지만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듀서가 한국인인 박진영입니다. 그리고 그 박진영의 JYP가 일본 10대 차트의 50%를 먹고 있어요. 여튼 어떤 사람들은 JYP가 매국 회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정도까지 한 나라의 음악 시장을 잠식했으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맞죠? 포기해서도 안 될 거고요. 뭐 여튼 일본하고 어떤 분쟁이 있을 때 JYP가 막 먼저 나서서 우리는 하나의 일본을 지지합니다. 막 이 난리는 안 치잖아요. 한국 회사가 일본 음악 시장에서 갑의 위치에 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절대 매국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세계 3위 국가의 10대들을 장악하고 있다. 뭐 대단한 거죠. 그 방법이 정치적인 걸 끌고 가는 방법도 아니고 무릎을 꿇고 설설 기면서 들어가는 방법도 아닌 그저 시장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것으로 차지한 거라면 도대체 욕먹을 이유가 뭔지 싶어요. 뿅.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국뽕을 한 사발 드셨으면 욕도 좀 먹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K-POP이 잘 나가는 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또 대한민국 종특이 뭐예요? 잘 나가는 것만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잘 나가고 있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돈을 몰아줍니다. 한국에서 어떤 장르가 눈에 띄려면 가장 열악한 곳에서 꾸역꾸역 눈물 젖은 빵 먹어가며 아무런 도움도 없이 세계 정상에 오르고 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 때문에 한 장르가 발전을 하고 막 이게 참 잘못됐다는 겁니다. 김연아님의 피겨도 그렇고 막 컬링 같은 건 잠깐 뛰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스타 플레이어 가지고 해먹으려던 협회가 미쳐 돌아가가지고 또 잊혀져버리고 사실 제일 걱정인 게 이 부분이에요. 음악의 다양성, 장르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K-POP만 오로지 바라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K-POP에서 힘 빠져가지고 K-POP이란 장르가 떡락하면 그 뒤부터는 우리나라의 음악적인 소프트 파워가 전혀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정확히 설명해주는 게 요즘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요즘 음악 프로그램 그냥 아이돌 구경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음악 프로그램 다시 보기 같은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아이돌만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아이돌, 저런 아이돌, 이런 아이돌, 뭐 R&B도 없고 락도 없고 싱어송라이터도 없고 아무런 장르가 없어요. 그냥 K-POP 아이돌 이게 전부가 되어버리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면서 K-POP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죠. 무조건적인 국뽕에 취해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K-POP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잘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뭐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